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힙힙힙 스틱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2000년대 초반에 헤어스타일 그리고 패션 유행을 하면서 다시 돌아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의 제자이자 자진에서 스틱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틱뱅은 셀프로 자르기가 제일 쉬운 헤어스타일이에요. 우선 중요한 포인트 1, 내가 갖고 있는 그 가르마 있죠? 유지하고 있는 가르마 상태에서요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삼각형은 내 엄지손가락에 그 3분의 2 지점 정도로 해서 딱 꼭지점을 만들고 여기서 삼각형을 뜨세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 가르마 선에서예요. 가르마에서 난 앞가르마다 아니면 나는 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전부 다 다른 가르마 선이 있겠죠? 거기에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탄 상태에서요 턱에서 엄지손가락 반마디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커팅을 할 거예요. 일자리요. 마른 모발 상태에서요 곱게 밑질해서 잡아당겨서 반마디 정도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이에요. 이거는 수직으로 뚝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 헤어라인의 머리는 약간 하늘하늘하고 되게 얇은 모발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프트 왁스를 통통통통 두들겨서 에센스 대신요 이렇게 네 바르면서 여기에 스틱뱅 부분에 힘을 실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결감도 살아나면서 잡아당겨서 잘랐지만 텐션 때문에 떨어지는 라인은 턱선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의 턱선에 맞추시면 가장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필요하면 결감을 살리고 싶을 땐 이렇게 왁스를 부분적으로 발라서 조금 갈라지는 청량한 느낌이 드는 이런 결감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로우로 이렇게 묶거나 대충 번을 틀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때요? 아까 전에도 사실 굉장히 나쁘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조금 시도하니까 느낌이 그럼 무드가 이렇게 좀 확 바뀌죠? 그리고 이 스틱뱅의 장점은 귀에 걸리기 때문에 숨기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내가 숨기고 싶을 때 이렇게 몇 가닥만 빼서 이렇게 스틱뱅을 없애기도 좋으니까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틱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힙힙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털실을 이용한 브레이즈도 한번 접목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스틱뱅 자른 부분에 이렇게 같이 함께 따서 내린 건데 브레이즈 땋는 게 궁금하시면 또 브레이즈 편이 따로 제가 업로드한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스틱뱅이 조금 지루할 때 페스티벌이나 특별하게 보일 때 털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주셔도 좋으니까요.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